세상의 쓴맛 단맛을 너무 일찌감치 알아버린 열혈남아 응도 소년. 천방지축 응도의 영원한 경쟁자이자 둘도 없는 친구는 뼈대 있는 세인트 버나드 가문의 명견 가둥이. 눈물, 콧물, 하루도 마를 날 없이 언제나 시끌벅적 난리법석. 집안을 뒤흔들어 놓는 이들 가둥강 응도랑이 돌아왔습니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가둥이가 9마리의 새끼들을 순살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5달 전 햇빛 쨍하던 어느 화사한 봄날. 아직 제 몸 하나 건사하기에도 벅찬 응도지만 강아지 양육의 소임을 떠안고 본격적인 가둥이 2세 돌보기에 나섰다만. 어디다 찔러? 이거 영 상태가 불안하다. 개 먹는 것도 자기 자기 먹다 종밖에 안 먹었는데. 어디 뺏어 먹을 게 없어서 강아지들 우유나 뺏어 먹고 다니냐고 욕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알고 보면 개들 생각하는 건 또 이 응도 소년 따라갈 자가 없다. 그저 콩 반쪽이라도 나눠 먹자, 사료 하나라도 나눠 먹자는 그 굳은 신념이 가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게 탈이라면 탈이지만 살다 보면 넘지 말아야 할 선도 있는 법인데 그런 건 언제나 과감히 무시해버리는 응도 소년. 밥그릇뿐 아니라 보금자리까지 넘보는 통에 강아지들만 죽을 맛이다. 잠깐만 방심하면 바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말인가. 걔는 어디 가지? 이게 대체 뭔 난리냐? 걔들 내 쪽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야. 그러나 미운이 고운이 해도 역시 한 솥밥 나눠먹는 사이는 다르다. 낯선 세인트 버나드 총각으로부터 응도 소년 하드를 빼앗기는 봉변을 당한 그 순간 가둥이 바로 복수의 옆구리 차기! 어디 나도 안 뺏어 먹는 응도의 하드를?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또 집안을 한바탕 눈물바다로 만들어버린 이 사건. 가둥이 2세들의 분양을 앞두고 분양이 뭔지 그 개념조차 알지 못하는 응도지만 서럽게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는 없었다. 난생 처음 이별의 아픔을 겪어야 했던 우리의 열혈남아 응도 소년. 이 슬픔을 딛고 얼마나 더 성숙해졌을까요? 그로부터 넉 달 후. 아니 이게 누구야? 가둥이 아줌마 그새 풍채가 더 좋아지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무엇보다 세인트 버나드가 한 마리 더 들어왔네요. 어디선가 본 듯도 하고 낯이 좀 익은데. 혹시? 피덩이 같던 이 녀석 커도 너무 커버렸다. 그렇다면 방울이가 이만큼 자란 사이 우리 응도는 그 정도 그대로 요즘 응도 소년 가을 정취에 흠뻑 빠져 있다. 친구와 가을을 나누는 이 낭만 약간 바뀐 것 같아요. 나 응도 소년 이제 예전의 그 응도가 아니다. 낙엽이 좋은 가을 남자 응도 어제 개밥 따위 절대 먹지 않는다. 그러나 가을 남자 응도 소년 실상은 아직도 우유병 빠는 처지. 누가 누나 빨리 흘려주셔. 더구나 이젠 한낱 졸개였던 방울이한테조차 생계를 위협당하는 판국이니. 와. 새끼 강아지였던 친구가 저렇게 큰 거예요. 열혈남아 응도 소년 이거야 원. 체면이 아주 바닥까지 떨어져 버렸다. 쥐도 옛날에 내 우유 다 뺏어 먹었으면서 치사하다 정말. 복수하고 있어요 지금. 넘어가. 저 피하는 거야. 아니. 야 임마 내가 이걸 뺏길 것 같아? 하나밖에 안 남은 호두과자인데 이것만큼은 절대 못 줘. 무턱대고 달려드는 방울이의 공격을 피해 응도 소년 귀신처럼 삼은 곳은 역시 돼지. 너 많이 변했다. 아니, 예전에도 계속 한 번
왔었잖아. 내가 뭐 안 죽겠냐? 가냐? 진짜 가냐? 한때 11마리의 개들을 호령하던 이 응노였지만 요즘은 만만한게 하나도 없다. 특히 얼마 전 새로 들어온 여기 이 녀석. 듣자 하니 신참 주제에 무지하게 극성맞다는 소문이 있던데? 몸이 나 같다. 그 이름 천하무적 부리장군. 덩치는 지방을 말한 게 당최 무서운 걸 모른다. 저보다 몇 배는 더 큰 집채만한 방울이 형에게도 무턱대고 덤벼드는 이 개념 없는 행동. 키스 조그만데. 왜냐면 동물들은 저거 야야야야야 너 이거 반칙이야. 볼로와 볼살 놓으라고. 어머 어떡해. 정확하게 방울의 약점을 긁냐 늘어진 볼살을 물고 늘어지는 이 노련한 몸짓을 보라. 형아 예. 자기 찌끄는 줄 알고 저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봐주세요 근데. 방울 입장에서도 지금 목을 찾는데 목 찾기가 쉽지 않아요. 어디서 저런 게 들어왔다냐. 아유, 앞으로 인생 무지하게 꼬이겠네. 천하의 이 무법자는 잔류 유서를 모를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의 개념도 깜깜. 두 달배기 리트리버 슈는 아예 둘이의 답이다. 어, 오빠, 응도 오빠 나 좀 도와줘요. 이 집의 터줏대감 세퍼드 세리마저 명함도 못 들이미는 처지니 이만하면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 오늘도 식구들 안부가 소홀한 틈을 타서 슈 괴롭히기에 들어간 천하무적 둘이. 야 임마 어딜 도망가. 이리 안 와. 이리 와. 박수씨 내가 저래요? 다른 사람은 이 시간 응도 역시 둘째 누나 지수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말씀드릴게요. 뒷다리 한번 보세요. 뒷다리. 정말 뒷다리. 그야말로 방아는 무법천지. 냉혹한 약욕강식의 세계에서 슈와 응도 이 두 가엾은 약자는 폭력 앞에 처참히 무릎 꿇어야 했던 것. 과부 심정 호라비가 안다 했던가. 그래서인지 이 어설픈 강아지 슈에게 자꾸 더 애정이 가는 응도. 그 덕에 슈 응도 앞에서만 기산다. 프로레슬링 볼까? 인생이가 괴롭히고 다니는 것들한테 내가 최고야. 파리채 드니까 좀 숨는다. 너 또 동생 때릴 거야? 핑계김의 응도 소년. 아무래도 또 무슨 일을 벌일 듯한 눈치인데. 우리 장군 제대로 걸려들었다. 동병상련을 통해 새로운 우정의 싹을 키워가는 응도와 슈. 넌 이 오빠가 지켜줄게. 걱정 마가야. 자기 도와줬어. 어느 한가한 오후 맛있는 간식을 즐기고 있는 응도 소년. 그리고 어떻게 한 조각 얻어먹을 수 없을까 눈치 슬슬 보며 돌아다니는 천하의 무법자 둘이 장군. 야, 혼자 먹으면 맛있냐? 또 울었어. 아니, 안 먹을까? 야, 침이라도 더 흘려봐. 좀 뭐야, 이렇게 만들어 먹는 거야? 문 앞에 나와서 주시오. 이 주도면밀한 행동을 지목하라. 정확한 틈새 공략으로 응도 소년의 초콜릿에 단숨에 짓밟아버린 둘이. 아, 처절하지. 아니, 무라지 않으세요. 한때나마 10마리의 개들을 호령했던 열혈남아 응도 소년. 오늘의 이 지옥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내가 조금 불길기한 게 당하다. 말을 안 먹었네. 근데 운동아. 운동아. 결국 둘이 가끔 됐다. 야, 운동? 정말? 네.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챙길 건 확실히 챙겨준다는 게 열혈남아 응도 소년의 소신. 또 그래도 바쁜다. 아유, 요것들 먹여 살리기도 힘들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많이 준다. 엄마 젖된 지 얼마 안 된 강아지 슈에겐 물에 불린 사료를 줘야 한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응도 소년. 다 들린다. 다. 근데 이거 물이 좀 많다. 야야, 왜 이렇게 건더기는 없고 국물만 잔뜩 있냐? 너무하는 거 아니야? 강아지 심정이야 어떡한? 밥상 차리기에 열중한 응도. 찬물에 말아놓고 뭐 뜨거울 일이 있다고 호호 정성스럽게 풀어주기까지 한다. 또 먹냐? 그런데 응도 또다시 개 사료를? 안돼. 내가 또 개밥 먹을 줄 알았죠? 아 지금 아 엄마 번이가 놀린 거야. 번에 이놈아 너. 몸에 수분이 굉장히 많아요. 장난치고 있어. 아빠! 둘이 자야지 왜 네가 그거 갖고 장난치고 있어. 아빠 다녀오시니까 해야지. 응, 왜 이래요. 다시. 왜 이래요. 일어서서 해. 일어서. 다시.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다시 해봐, 이쁘게. 그러니까 응도는 안녕히 다녀오세요 하고 싶은 거죠? 안녕 여봐요가 아니라. 그런다고 여기서 그만둘 응도가 아니죠. 괜히 아빠한테 꾸준 듣고 둘이한테 화풀이하는 응도. 정작 못 먹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 밤 강아지들 편안히 잠들라고 자기 전에 먼저 개들 잠자리부터 살펴준다. 요럴 때 보면 마음 씀씀이가 제법 괜찮아져 보이는데. 얘들아 잘 자. 조용히 굽고. 난립없석 시끌벅적. 그러나 즐겁고 따뜻한 응도와 강아지들의 우정은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될 것이다. 돌아온 응도 소년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나의